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타는 셀럽 오늘은 심리 상담가 박상희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사 박상희입니다. 심리 상담이라는 공부를 시작하고 임상을 하고 소장을 하고 뭐 글을 쓰고 이런 지 벌써 26년 차예요. 나이를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방송도 많이 하고 대중 강의도 많이 해서 어디선가 저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삶이 되게 버라이어티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보다는 굉장히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뭐 다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피디님께서 걸그룹을 했잖아요. 그리고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6살부터 상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을 하다가 일찍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길을 갔다는 게 그리고 제 스스로 그 버라이어티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나이를 훌쩍 더 먹고 나서 보니 그때만 그런 거고 그 후에는 상담사로 지금 이제 아이도 키우고 상담사로 20년을 넘게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다채로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냥 20대 초반에 연예인을 좀 잠깐 했고 그 후에 그 인연이 닿아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상담사로 사실 아이 엄마로 20년 이상을 그냥 지냈어요. 네. 옛날 얘기부터 이제 천천히 해보시죠. 뭐 SOS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SOS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우리 PD님께서 아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SOS는 이름이 SOS잖아요. SBS에서 뽑은 팀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SBS에서 그때 저희 말고 일기로 틴틴5라는 남자 다섯 명 개그맨을 뽑았고 그 다음에 저희 SOS를 뽑아서 SBS 쇼 서울서울인가? 정확히도 기억 안 나요. 그 프로그램에 MC 겸 가수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데뷔가 그 프로그램의 MC였어요. 가수도 하고 근데 그때 저희를 뽑으셨던 PD님께서 엠넷의 사장으로 가시면서 저희가 약간 위기를 겪어요. 근데 저희는 일본이랑 같이 뽑은 합작팀이어서 도리어 일본 활동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뭐 그때 뭐 잡지 모델하고 CF 모델하고 이런 친구들을 발탁한 거였고 저는 그때 EBS MC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EBS MC 하던 거를 저희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보셔서 저를 한번 만나보자. 이제 그때는 뭐라 그러죠? 연습생? 그런 게 없었어요. 저 이제 그때 20살이었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을 나이잖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고 그 나이는 이제 너무 재밌는 일을 하고 싶으니까 했죠.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뭐 노래를 잘 부른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춘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이제 일본에는 사실 우리가 거의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그때 진출했고 강수지 씨가 진출했고 저희가 진출해서 그 일본에 진출한 팀 중에서는 빨랐는데 한국에서가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뭐 그래도 아주 못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기도 꽤 있었고 CF도 여러 개 했거든요. 그래서 적자인 팀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정말 실력으로 무장돼서 오래 갈 만한 그런 뮤지션들도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그냥 2년 하다 끝났어요. 네. 네, 이건 뭐 자료를 삽입해야 되겠네요. 노래나 춤을 해주실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이해 어떻게 합니까? 네. 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오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21살에 시작해서 한 22살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2년 했어요. 근데 2주까지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뭐 지금처럼 뭐 YG, SM 뭐 이런
거대한 소속사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분위기는 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막 굉장히 뭐 한두 명 정도는 음악의 뜻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서 재밌어 보여서 했고, 제가 생각해도 이제 그 멤버들 중에 말하자면 약간 저희가 MC를 공략하면서 뽑은 팀이었으니까 MC를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간 멤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EBS에서 MC를 보고 있는 제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수라는 거는 사실 타고난 재능도 부족하고 그거를 다 뭐 어려움을 이겨나갈 의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좀 제가 좀 제일 열심히 안 했던 멤버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뭐 2집까지 내고 그냥 흐지부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또 뭐가 음악이 대박 났으면 더 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깜찍한 팀으로 있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22살에 끝나서 바로, 저는 그때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학을 했었다가 바로 복학을 했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연애했던 그 오빠가 지금 저희 남편이고. 네. 이제 결혼 생활 하시면서 학교를 계속 다니셨어요? 바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25살에 결혼을 했고 26살에 바로 그냥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했고, 그런데 결혼을 한 번도,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상태로 약간 좀 그 좀 뭘 모르고 그냥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딱 했는데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일종의 충격 같은 거였어요. 아까 그냥 저희 남편하고 연애했고 좋아했고, 또 그다음에 저희 신앙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 신앙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는 집에 반대, 엄청난 반대,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 이제 극복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뭐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딱 결혼을 하고 났더니 25살인데 갑자기 유부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의 생활은 막 연예인 생활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쉽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 동사무소에 갔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전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그런 학생이었는데, 졸업을 8월에 하고 9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학생이었는데 아줌마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충격이 왔죠. 아, 내가 아줌마가 됐구나. 그럼 이제 아줌마, 내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주부로 아이를 낳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성격이 또 못 되는 거예요. 대문자인 거예요, MBTI에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저희 언니들이 둘 다 공부를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언니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상담학을 공부했는데 저랑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죠. 그럼 이제 상담학을 대학원까지 나오시고 박사도 했죠. 아, 박사까지 하시고. 네. 이제 상담소를 차리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32살에 박사를 수료했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은 건 39인데 그 사이에 이제 아이를 낳았고, 32살에 박사를 수료하고 제 선후배들, 대부분은 후배죠, 하고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그게 샤론 정신건강연구소고 지금 18년 전의 얘기예요. 그때만 해도 차린 이유는 뭐 거하게 내가 연구소 소장이 돼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우리 동료들이 같이 공부하고 자료도 나누고 상담에 대한 그 케이스 컨퍼런스도 같이 하고 심리검사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면 시너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 5살 선배랑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이제 커져서 뭐 지금은 한 25명 이 정도 상담사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시작하실 때만 해도 심리 상담이 되게 뭐랄까 활성화라 그럴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떨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저는 되게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잡지를 봐도 이렇게 예쁜 옷이나 백이나 이제 화장품 이런 게 여자들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쁜 그림.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여성 잡지를 보면 앞에 쫘르르 그냥 넘기고 뒤에 인물편,
뭐 연예인 가십 이런 스토리가 훨씬 재밌는 거예요. 앞에 예쁜 뭐 화장품 얘기, 뭐 여행 얘기, 뭐 패션보다. 그런데 상담하기 사람 얘기고 스토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저는 좋아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심리 상담소의 문턱이 높았어요. 정신과의 문턱도 높고 그런데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 같고 막 이래서 사실 제가 공부할 때는 좀 문턱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벌써 26년이나 됐잖아요. 그 사이에 굉장히 대중화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심리 상담소에 오는 것이 자기 관리에게 한 차원으로 느끼고 우리 아이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서 저로서는 좋아서 시작한 건데 좋은 직업이 되었죠. 그 문턱을 낮춘 특별한 계기들이 좀 있었나요? 문턱을 낮춘 일단은 여러 계기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계기는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좀 고립됐잖아요. 그래서 더 좀 더 개인화 되었는데 마음의 문제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혼자서 이거 견뎌내고 외롭고 불안하고 이런 문제를 혼자 견뎌내는 것이 힘든 거죠. 그 누군가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 피디님하고 저 때 또래 때만 해도 내가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러면 전화하면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동네에서도 만나서 뭐 차 한잔하거나 맥주 한잔하면서 막 계속 떠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친구들이 다 와서 들어주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염없이 2시간, 3시간 하면 좋아할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 듣고 있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툭 터놓고 마음껏 하기 좀 어려우니까 심리 상담사를 찾아야겠다라는 약간 그게 이미 선진 문화에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문화를 좀 따라서 왔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그 온라인 네, 발달,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되면서 온라인 심리 상담, 준 상담 뭐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됐고요. 앱도 많아졌고 그야말로 뭐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상담소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몇 년 동안 심리 열풍, MBTI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심리 열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죠.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저희 때는 공부 잘 못하고 집중 못하는 애들은 그냥 매로 다스렸거든요. 네? 매로 다스렸죠. 네. 네. 요즘에는 이제 그게 이제 뭐 심리 검사해서 ADHD인지 아닌지 네. 뭐 해서 뭐 약도 먹고 이렇게 그렇죠. 좀 많이 달라진 세상이 돼서 그렇죠. 심리 상담이 많이 뭐 확실히 많이 찾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들 찾아오시나요? 일단 아이들을 때리는 거는 우리 때는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죠. 물론 학교 폭력이나 그런 일단 뭐 체벌로 인해서. 근데 이제 뭐 저도 학교 가서 여러 번 맞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아동 인권 조례가 생기면서 이제 아이들은 못 때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안 거죠. 아이들이 맞아서 바뀌는 것이 크게 없다. 상처만 남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 그거를 이제 안 거죠. 교육학과 심리학에 저는 뭐 공헌이라면 공헌이랄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게 된 거고 그 때리지 않지만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은 고쳐야 하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담임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하기엔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시간과 체력도 역부족이고 사실 또 심리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이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얘가 왜 그런가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해주거나 부모 상담을 하거나 아이 상담을 해서 어떻게든지 나아지게 도와주려는 그런 이제 교육의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람직하죠. 때리는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리는 건 사실 뭐 부모님들이 뭐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너무 감정 없이 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빗자루 갖고 와서 막 말 안 듣는 아들들 이렇게 때린 거 그런 거는 사실 아들들이 별로 아프게 느끼지도 않고 만약에 그냥 우리 엄마가 그냥 사랑이 많은데 약간 그냥 성격이 욱하셔서 그랬다 그런 거는 그냥 우리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감정을 넣어서 때리거나 아이를 약자로 보고 때리는 건 얻는 것에 비해서 잃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또 요즘에는 아이들이 커지면 반대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네. 좀 폭력으로 제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많죠. 요즘 아이들이 또
뭐 품행 장애라 그래서 약간 이제 장애로까지 나아간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에 너무 몰입하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봤을 때는 심지어 부모를 때릴 만큼은 뭐 전두엽이 손상된 상태다라고까지 보고 있는데 뭐 게임에 너무 빠져 있거나 폭력물에 너무 심취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이제 뭐 부모님하고의 대화가 안 되거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렇게 좀 심각한 경우의 아이들도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좀 얘가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 약간 무섭다고 할 정도로 힘으로 네. 안 되는 걸 이제 아니까 네. 약간 뭐 그런 쪽의 문제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어쨌든 다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저요? 네. 저는 성인 상담을 주로 하는데 사실 지금은 청소년 상담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는 성인 상담이 저의 주 내담자 대상이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2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의 사춘기를 크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춘기를 뭐 알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겪고 그거를 이제 제가 같이 하면서 청소년 상담이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이 생겼고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고 사실 좀 자신감도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청소년 상담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은 다양하게 아동 상담, 부부 상담, 뭐 성인 상담 뭐 다양하게 하시죠. 그 엄마가 심리 상담가인 아이는 어떤 네. 기분일지 좀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그러니까 뭐 상담을 공부해서 저랑 이제 저희 실장이랑 얘기했는데 저희 실장님도 저희 아이랑 동갑이었는데 우리는 상담 공부해서 우리가 로또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담 공부해서 뭐 상담사가 정신과 의사처럼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평생 보장된 어떤 커리어는 아니에요. 개개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거나 가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저희 아이는 심리 사춘기를 크게 겪었지만 정말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제가 적어도 저희 아이가 위기 순간에는 일을 제가 다 그만두고 3년 동안 쉬었거든요. 그 아이의 전문 상담사가 됐고 제가 상담사로 간다는 건 제가 교육자로 간 게 아니잖아요. 막 공부를 시키겠다, 대학을 잘 보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간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아이를 함께 띄워주고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제 커리어를 다 그만뒀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인생 50년에 가장 큰 보람이랄까 좀 성과였던 것 같아서 그 시기, 아이의 사춘기 시기. 그래서 상담사 엄마를 둔 건 그 저희 아이에게는 저는 좋은 점이었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다만 제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하는 좀 알려진 상담사라는 것은 제가 많이 주의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어디 가도 그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자꾸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애들 친구를 모이거나 학부모를 모이면 니네 엄마 어디 방송 나오더라. 아, 니네 엄마 뭐 거기 나온 거 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위축감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는 좀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도리어 제가 아이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그만뒀었던 것 그것이 참 잘했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 엄마는 좋았고 방송인 엄마는 별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아 그건 맞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아들이, 제가 대드릴 수 있어요. 아들이 없어서 제가 하여튼 한쪽 얘기만 들은 거나 그건 제가 증거 많아요. 네. 그렇게 믿고 넘어가셨다고요? 요즘에 이제 성인 상담은 주로 어떻게 MBTI로 시작하나요? 아니죠. MBTI는 정말 많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도리어 MBTI는 상담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MBTI는 그냥 요즘 MZ세대가 너무 좋아하니까 MBTI만 하고 싶은 분들의 워크샵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MBTI 검사만 원하시거나 제 내담자들은 도리어 제 지인들이 많이 해달라 그래. 친구 뭐 아는 사람들 나도 MBTI 해줘 뭐 이렇게 하지 상담에서 그 심각한 순간에 MBTI가 상담의 도구로는 잘 안 쓰여요.
그냥 뭐 가십거리로. 아, 가십거리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MBTI는 굉장히 잘 제대로 쓰면 유익해요. 본인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유익하고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MBTI는 유익한 도구인데 정말 어떤 병리라든가 정서적 어려움에 있어서는 많이 쓰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도리어 MMPI 같은 검사가 훨씬 많이 쓰이고 MBTI는 그야말로 성격을 보는 검사예요. 내 성격은 어떤 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성격하고 그 심리 상담에 들어온 정서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는 조금 이제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MBTI로 상담을 하는데 많이 쓰지 않고 이건 좀 별개입니다. 성인의 심리 상담은 어때요? 그게 사실 질문지를 본인이 답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상태를. 네. 그럼 이제 하다 보면 정말 본인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정확한 본인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은 피디님께서 심리 상담이라고 먼저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는 심리 상담을 하는데 그냥 도구예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만 하시려면 임상심리사를 찾아가셔서 검사만 하시는 거고요. 심리 상담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분의 이제 마음의 우울이나 불안이나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도와주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도구로 가져와요. 그 도구를 쓸 수 있어서 여기서는 심리 검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좋은 심리 검사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검사는 너무 많아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고 요즘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사하는데 그걸 검사해서 좋은 검사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진실되게 임하고 있는지 약간 거짓되게 임하고 있는지 하기 싫은지가 대부분 다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검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 혹은 검사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검사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해서 하나 검사가 아니고 뭐 K-WES 지능 검사, MMPI 다면적 모임 검사, 정서가 나눈 검사, 그다음에 그림 검사, 투사 검사, 문장 완성 검사 이렇게 뭐 한 6-7개 정도를 다 같이 하기를 추천해요. 그러면 이 6개, 7개 검사를 하면 서로 크로스체크가 되면서 그 결과를 보면 그 내담자를 그래도 좀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분이 심리 검사를 하는데 계속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으로만 갔다던가 또 그런 검사 결과가 너무 나온다. 그럼 그것도 유의미해요. 왜 이런 검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심리 검사를 제대로 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네, 이렇게 검사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성의 없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을 이해하는 도구로는 쓰일 수 있다. 네, 네. 또 심리 상담하고 신경 정신과 상담은 어떤 차이인가요? 아, 심리 상담하고 신경 정신과의 차이는 교집합도 있고. 서로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 처방 위주는 정신과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사는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뭐 국가의 자격 약 처방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정신과 닥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정말로 내담자 입장에서는 정신과 닥터가 더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감기가 걸렸는데 당장 약을 먹어서 감기 증상을 떨어뜨린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막 콧물 나고 목 아프고 몸살 게 있으면 일단 증상을 떨어뜨려야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기 고무살이 계속해서 걸리는 그 면역력의 문제라든가 어떤 환경의 문제를 바꿔주지 않으면 점점 더 몸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약을 먹거나 증상은 떨어뜨릴 수 있지만 왜 불안하게 하는가의 원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사랑 같이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물론 정신과 닥터들도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신과 닥터는 뭐 10분 이상 한 사람한테 쏟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훈련도 이제 증상을 다운시키는 것을 더 주요하게 뭐 공부하셨고 그래서 제가 벌써 제일 좋은 건 심리 상담과
약처방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조합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 뭘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런 본인의 선택인데 내가 일단은 빨리 이 증상을 다운 시키겠다. 증상을 약을 좀 먹고 나다 보면 좀 증상이 좋아지다 보면 또 그 사이에 또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약을 먹기 전에 내가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캐고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 좀 근본적인 노력을 해보고 싶다. 공감도 받고 싶고 분석도 받고 싶다. 그럼 심리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 심리 상담이 국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자격증이 임상 심리사하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게 있다고 해서 상담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격증 중에 사실은 그냥 하나인데 아주 그 자격증이 그분의 심리상담 능력을 개런티해주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국가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심리학의 대가들이 많고 또 뭐 있으면서 일상 뭐 이론도 잘하고 임상도 하시면 금상첨화고요. 좀 보통 회계사,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자격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좋은 심리 상담사를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심리 상담사를 찾으려면 마치 그것은 좋은 과외 선생님을 찾거나 좋은 PT 선생님을 찾거나 뭐 이런 비슷한 건데 일단은 자기하고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평판이 이 사람이 정말 소위 얘기하는 믿을만하고 잘 나가는 상담사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담사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소문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소개라고 얘기해야 될지 하여튼 이 상담을 받고 좋으셨다는 분들이 소개를 하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대중매체에 노출이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쓴 글을 본다던가 제가 방송을 본다던가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러면서 내담자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상담을 받으셨던 내담자분이 많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또 추천하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무튼 일단은 추천을 받거나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나봐서 내가 이런 경우 많아. 내가 상담사 만났는데 도리어 도움 하나도 안 됐고 도리어 상처만 받았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또 저는 다른 상담사를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기하고 잘 맞는 상담사를 만나시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나서 내 그 정말 괴롭히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할 때 좋은 운동 강사 선생님 만나면 우리가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듯이 좋은 상담사를 만나면 마음의 PT, 전 마음의 PT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우리 마음의 근육을 만들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여튼 좀 이렇게 오래 상담소를 하시고 이렇게 책도 쓰시고 방송도 하시는 뭐 이런 분을 찾아가면 좀 아무래도 좀 덜 안전한 건가요? 아니 이것도 대답할 거야? 네. 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상담사는 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저보다 좀 더 내담자한테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고 이런 분들한테 저 찾아서 연락 오면 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더 조용하게 많이 몰두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저는 다 이렇게 의뢰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선가 저를 딱 보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저를 만나면 좋아지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본인의 힘이야. 네, 내가 꼭 만나고 싶던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서로 나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이렇게 언론이나 경력이 뭐 많다고 해서 나하고 잘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책도 쓰셨죠? 책 썼어요. 네, 제목이 네. 뭐예요? 저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네. 그 책은 제가 경향신문에 1년 동안 연재했던 칼럼을 모아서
경향신문에는 구어체로 했던 것에 여기서는 이제 문어체로 바꾼 상담 케이스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네네. 하시면서 어떻게 제일 보람 있었을 때 하고 힘들으셨던 때는 언제인지. 상담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다른 대외 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내담자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케이스를 많이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케이스가 우주만큼 귀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 그냥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왜 그런 글 있죠. 뭐 한 사람이 온다는 건 뭐 정말 아 제가 정확히 재책이 됐는데 이건 안 할게요. 원래 저는 우주가 온다는 것이다라고 기억을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너무 너무 큰 거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써놓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내담자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고 힐링을 받고 내가 좀 더 잘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보람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 케이스 하나하나가 다 정말 굉장히 보람 있고요. 힘든 것? 사실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남의 너무 힘든 얘기 들으면 힘들지 않아요? 직업이 남의 힘든 얘기 듣잖아요.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들겠죠. 근데 저는 제 내담자랑 만났던 순간은 별로 힘든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냥 제가 힘들다면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도 제가 상담이 돼서 제 상담 세팅에 딱 들어가면 지금의 제가 아니라 상담사 박상희로 그냥 딱 저는 약간 트랜스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제가 훈련된 거죠. 26년 동안.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고 그 시간에 딱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에 딱 세팅이 돼서 그 시간은 힘들지 않아요. 그 시간은 기승전결이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힘들었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시간마다 있어요. 그분의 힐링 포인트가 생기고 분석 포인트가 생기고 그걸로 그분이 아 이랬구나 그랬네요 내지는 정말 위로 받았어요. 이제 대부분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가면 요 클라이막스의 순간에 저도 힘을 얻거든요. 저도 두 배 세 배 기쁘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도리어 이제 저한테 힘든 순간이라고 하면 제 내담자가 아닌 제가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 엄마고 주부고 소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연구소 식구들도 다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일을 하는 바쁜 엄마니까 가족들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상담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친구들의 친구들도 다 저한테 뭘 좀 물어보고 싶어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최대한 많이 좀 시간도 내려고 했고 대답도 하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런 못해줄 때마다 약간 그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몸은 하나인데 제가 챙겨야 되거나 케어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제가 번아웃 되고 안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좀 저한테 좀 벅찬 부분이에요.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뭐 네. 사건 반장도 오래 하셨지만 네. 얼마 전에 러닝맨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걸그룹 때부터 네. 20대 초반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가량 공부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다시 이제 심리상담사로 와서 이제 OBS 저 OBS에도 전격 TV 소환이라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던 프로인데 오래 했어요. 오프닝 멤버로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방송을 많이 했죠. 사건 반장도 좀 거의 10년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아, 내가 정말 방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유재석을 못 만났다니. 내가 진짜 이거는 좀 나는 B급인가 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유재석 방송을
유재석 씨 방송에 이제 상담사로 가서 7분 그림 치료를 했어요. 그림 치료라기보다는 그림 분석. 그분들이 이제 오지에 갔다는 설정으로 섬에 들어갔고 그분들이 섬에서 이런저런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이분들이 좀 힐링을 잘 표현, 힐링 되었나 뭐 이런 건데 예능 프로니까 뭐 너무 진지한 건 아니었죠. 7분의 그림을 잘 분석하고 왔고 그게 겨우 3일 전이라 계속 문자를 받고 있어요. 네, 뭐 특이한 분이 있었나요? 특이한 분이요? 네. 한 분 한 분 생각보다 다 그림에서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와서 뭐 다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에 남았고요. 제가 이제 유재석 씨 방송이라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러 유재석 씨를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림이 인상 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 그림은 그냥 풍경이었는데 그 아래 이렇게 전선 섬이니까 진짜 풍경만 그렸는데 전선으로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새를 그리셨어요. 그게 아 이분이 힐링을 하면서도 그 방송에 대한 이미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연결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예능을 하고 섬에 들어있지만 프로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것이 드러났구나. 그 새도 연결의 상징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밌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 분 한 분 다 재밌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올해 아니면 길게? 올해는 제가 그동안 많은 임상도 많았고 대외 활동이 참 많았는데 책이 제 경력에 비해서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그 사이 이제 아이를 키우느라 제가 시간이 나면 다 아이한테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집에 가서 책까지는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갔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처음 시간이 나서 올해는 사실 제가 책이 세 권이 나오는 해예요. 회복하는 마음이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곧 마음으로 읽는 갤러리라 그래서 그 책은 또 예전에 신동화에 2년 동안 연재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하고 그림을 엮은 책 그거 이제 다시 묶어서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으로 청소년 관련 심리 교육 책이 나와요. 그건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3년 동안 일을 그만두고 청소년 사춘기 아이를 같이 겪으면서 엄마로서 느꼈던 전문가로서 느꼈던 것을 이제 나누는 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책이 나오면 한동안은 저는 청소년 상담과 청소년 교육 쪽에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삶에서 가장 의미 있던 일이 자기의 일하고 연결될 때 가장 포텐도 크고 보람이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저 아들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아이가 극심하게 겪었던 그 사춘기.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같이 이겨나오면서 그 아이가 행복을 찾게 됐고 저도 행복을 찾았던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은 너무 사실은 어려워서 청소년 상담을 상담사가 가장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 상담, 저희 주변에 청소년 상담 의뢰하고 싶다고 많은 분들이 전화와도 제가 의뢰를 잘 할 수 있는 동료가 별로 없어요. 청소년 파트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다행히 청소년 파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 상담에 좀 시간을 많이 쏟고 싶어요. 향후 몇 년은. 선생님 바쁘셔가지고 많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이제 청소년 상담으로 1위로 제가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그 네. 책이 나오면. 그러니까 바쁜 것도 누구나 다 바쁜데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우선순위에서 뭐 뒷일을 다 못하는 거니까 네. 중요한 일하는 거죠. 아무튼 일단은 소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가정에서 역할 뭐 그 두 개만으로도 굉장히 많으신데 뭐 책도 쓰시고 방송도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사춘기 이제 중 이때부터 사춘기고 중3 때는 이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어요. 친정 엄마가 계세요. 친정으로 보내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일을 정리하고 친정으로 가서 오롯이 아이하고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전에 사실은 아이가 사춘기로 폭발할 때쯤 저는 번아웃으로
거의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린 것 같아요. 아이는 사춘기, 저는 번아웃. 그러니까 그때 너무 오랫동안 1인 다역을 했어요. 상담사로, 엄마로, 아내로, 소장으로, 뭐 강사로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엄마들은 다 정말 공감할 텐데, 아이가 크고 나니까 그 부담이 반으로 줄고, 내 아이가 있을 때는 무엇을 해도 사실은 마음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젊었으니까 그냥 잠도 덜 자고 막 버티면서 한 것 같아요. 그때 좀 많이 보람도 있고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피곤했고, 심적으로는 뭐 힘든 것도 있고 뭐 일을 하면서 얻는 힘도 있고 그랬죠. 힘드시면 소장님도 상담 받으세요? 아, 저는 저희 상담사들은, 저희 이제 연구소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동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어 슈퍼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담도 해주고 케이스도 나누고, 그리고 저는 제 동료들이 참 좋아요. 제가 힘들거나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회사 가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제 동료들이 저한테 힘을 주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괴롭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뭐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쯤 힘들고. 그러니까 피어 슈퍼비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상담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박사 과정 때까지는 제가 제 슈퍼바이저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워낙 경력이 오래돼서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가 꼭 있어야 되는 경력은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피어들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힐링에 좋다는 건 다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탐색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뭐 방송에서 좀 말실수를 하면 저도 이제 악플을 받거든요. 그럼 제 SNS로도 막 와서 악플도 달고 막 그러세요. 그럼 저도 이제 그걸 상처를 받죠. 그럼 보통 분들 같으면 더 오래 더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저는 직업이라다 보니까 이제 제 탐색을 막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상처받는 게 맞는가, 내가 뭘 고쳐야 하는가, 저분들이 말이 신뢰하고 내가 알파할 만한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를 아껴주시고 정당한 비판을 하신 분들의 의견은 수렴하고,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저를 괜히 비난하셨거나 내가 감정에 무조건 다 그걸 받지는 않겠다라는 저 보호하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작정 이 악플을 내가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탐색도 좀 훈련돼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그런 거 있고,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끝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타는 셀럽을 봐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셀럽은 아닌데, 네, 그냥 좀 방송인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OBS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방송인이라는 거 때문에 불러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냥 친구랑 쐈떨듯이 그냥 너무 거침없이 그냥 막 너무 얘기한 것 같아서 혹시 조금 불편하셨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진솔했으니까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이 빨라요.